야! 일로 와봐. 인사를 안 해. 선배가 X같아, 이 씨발놈들아? 차비 빼고 다 줘봐, 이 새끼들아. 뭐하는 새끼야. 야, 이게 취선이야? 그게 단대. 이게 취선이냐고, 이 새끼야. 그게 단대. 아, 야. 정준아, 너 내가 뒤져서 나오면 너 진짜 뒤져. 에? 오호, 라임 쪼는데. 뒤져. 아, 안 돼, 왔다. 오, 이씨.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놔라, 이씨. 아, 진짜. 오, 5만 원. 뭐야? 어? 어? 뭐냐고 이거? 이거 진짜 안 되는데요? 씨발 놔라. 이거 문제집 봐야 되는데. 야, 좋은 말로 하지 놔라. 이거 진짜 안 되는. 진짜. 놀랐잖아. 선배가 돌봐주니까 돈을 받는 거야. 딴 새끼들한테 안 맞게 돌봐주고 돈 받고 기브앤테이크. 오케이? 양아치. 말이 좀 짧다. 나 생리하는 동물하고는 안 싸우거든. 아니 뭐 떡이나 한번 치면 모를까. 한번 할까? 아니면 꺼지든가. 야, 너 안 도와줄 거면 왜 따라왔어? 내가? 나 끼기 싫어. 간다? 너 학폭에 신고할 거야. 이발령이. 일로 와라. 뭐냐 이 시츄에이션은? 죽고 싶냐? 누가 죽을지는 붙어봐야 알지. 야, 밟아. 마, 내 부산 일고통 박대사인데 이반 통이 누구? 죽고 싶나? 이반 통이 누구냐고?
야! 여기 통이 누구니? 야, 이 개새끼들아, 다 뒤지고 싶나? 이봐, 통이 누구냐고! 내다, 내, 어? 내 여 통이다, 이 새끼야. 들어가, 앉아! 어디, 이 시야, 시선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 시, 놈의 새끼, 참말로, 이 새끼.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익준이 형이 왜 비즈니스 안 하냐고 묻던데요. 돈 갖다 준 지 얼마나 됐다고. 아, 수금액이 너무 적다고. 아이씨, 이발 진짜. 그 2학년에 김태풍이라고. 너 그 새끼한테 발렸다며. 아니 발린 게 아니라 그 새끼가 기습적으로 병신 쪽... 새끼. 야, 쪽팔리니까 어디 가서 논다고 하지 마라. 매점? 콜. 정말 뭘 쳐다봐 이 새끼들아. 하던 거에. 새끼는 뭘 보는 거야. 쪽팔리게 중3이 뭐냐 중3이. 와, 난 또 공부 존나 잘하는 줄 알았네. 중진 같은 새끼 진짜. 너 중3 문제라도 풀 수 있냐? 뭐 이 씨발놈아. 죽고 싶냐? 전에 맞은 게 기억 안 나나 본데. 쳐 맞기 전에 책 다시 갖다 놔라. 나 진짜 뒤지는 수가 있어. 얼마나 우리 학년이가? 아니, 3학년 1진인데. 그래. 조심해라. 깝치다 뒤진다. 가자. 아, 씨발놈아. 아, 블랙포트 라이터 바로 끝내. 지랄하지 마, 이 새끼야. 존나 웃기네. 마! 내 부산 일구통 박대사이다. 네가 요통이라 하던데. 사나이답게 한번 치자. 무섭다. 돼지 새끼가. 아이 씨발 좆같네. 야, 어디다 막 만만하다고 소문났냐? 야, 형님 오늘 바빠가지고 특별히 안 때리고 돈만 받을게. 차비 빼고 다 줘봐 이 새끼야. 이 서울 새끼들은 다 신화맨크로 말이 이래 맞노. 얼른 들어오나? 시간 간다. 와, 저리나. 저리면 저리나 가든가. 빙시 새끼야. 자, 가자. 야, 뭐라고? 뭐라고 이 씨발놈아? 이 새끼 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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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아빠 봐라. 같은 새끼들, 이씨. 아, 진짜. 중신 새끼들아. 야, 그 새끼 존나 웃기지 않냐? 네, 부산 일고통 박태산인데. 야, 통이 뭐래, 촌스럽게. 20세기에서 웃는 거 아니고. 이거 조사해봐야 돼. 내가 볼 때 최소 10년. 통! 야,
몰라서 쉽게 맞을 프로필이 아닌데 이거 오지게 맞았네. 색 잘 나왔다 야. 딱가리는 빠져있으라 이 새끼야. 딱가리 이 쿵푸 팬더같이 생긴 새끼가 이씨. 어이 사나이답게 다이다얌 치자. 싫은데? 아 서울 새끼들 와 이래 꼬러마노. 씨발 통대기 존나 어립네. 좋다 다 댐비라 통 니가 해. 진짜? 참말로? 그래 이 새끼네. 내 구라를 왜 까냐? 절마가 그랬어야다고. 생긴 건 곱상하니 범생이면 그럼 생기는데. 나랑 민구랑 신입장 때 정태한테 삥뜯 끼고 존나 맞고 있었어. 그때 태풍이 나타난 거야. 우리 사이에 희발하게 보다가 정태하고 일진 애들이 태풍이한테 덤벼들었지. 얼마대로 몇 명 있었는데? 10명인가? 13명인가? 씨발 몰라. 아무튼 존나 많았어. 태풍이 한 방에 잡히고 잡히고 정태까지 그냥 한 방에 몰랐지. 한 대도 안 맞고 얼굴이 깨끗했다는 거야. 칼초가 목범이었는데. 인정? 인정. 브라보. 대단하네. 그라모. 뭐 이렇게 통이가. 이거 좀 복잡한 문제인데. 한 달 전에 상민이라고 3학년에 복학한 놈이 하나 있는데. 근데? 확실한 정보통에 의하면 종합 격투기, 주짓수, 태권도까지 이번 학생이 완전 무동이냐 무동이. 이 근처 학교장들 몇이 까불다가 전부 1분도 못 버티고 쓰러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 왓꾸렁긴데. 이 작년에 한 선배하고 붙었는데 완전 병신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 그 선배 아직 휠체어를 탄다는 소문도 있어. 좀 이상한 건 그동안은 싸울 때 젠틀하게 맨손으로 싸웠다는데 그 선배하고 붙었을 땐 쇠파이프를 썼다는 거야. 어이씨, 졸라 센 데다가 성깔까지 들어본 놈네. 상민이 믿고 정태 새끼가 태풍이 노리는 것 같던데. 응? 그럼 상민이가 뭔가 하는 놈하고 태풍이하고 나이다이 치는 기가. 그건 모르지. 태풍이가 워낙 싸움하는 걸 싫어하니까. 근데 만약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태풍이가 이기기는 힘들걸? 아니, 아니. 너무 급한 판단은 넣어도. 내 확실한 정보통에 의하면 태풍이가 전학 오기 전 중학생 때 전라도 전체 짱이었대. 뭐 또래에선 상대가 없어서 고등학생이나 건달들하고 붙었는데 뭐 한두 명 정도는 그냥 껌이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조직에서 태풍이한테 프로포즈를 했다는 소문도 있어. 개뻥. 차라리 태풍이 아버지가 뭐 조직 보스라고 하지, 응? 그런 소문도 있어. 아우 야가리 파이터 진짜 확. 그럼 내가 상명관 붙을 거. 와와와. 네 그 무모한 용기에 대해서는 리스펙을 한다만 그 용기 고이 모셔도. 하. 내 못 믿나? 마, 내 부산을 고통 박태산 통! 박태산 통! 통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서울에선 통이 아니고 짱이라고. 이 촌놈아. 어허이 짱! 짱보다는 통이 훨씬 더 남자답고 까리하다 아이가. 내가 아는 짱은 다 가스나들 뿐인데. 그 있다 아이가! 리코 짱! 아키라 짱! 나 아까보다 짱! 와우 남자다 잉. 완전 남자다이. 야, 공유하자. 이마 무라카노 대단한 소리 하고 있노. 마, 니는 니 딸내미 딴 놈이랑 공유하나? 취하라 새끼야. 고만 쳐 씨부리고 케이크나 쳐 드세요. 니가 다 처먹잖아 빈신아. 땅이 좀 마셔. 좀 이따 일 가야 돼. 나
아, 그거 꼭 해야 돼? 그냥 애들 삥 뜯으면 되잖아. 좆빠지게 삥 뜯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 진짜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싫다고. 꼰대 새끼들 끈적하게 쳐다보는 눈빛도 싫고 내 몸 만지는 것도 존나 싫어. 아, 씨발, 토나, 진짜. 야, 아니 너 누가 들으면 존나 순수한 천연 줄 오해하겠어. 너 노래방도 뛰고 원조도 했잖아, 이 걸레 같은 년아. 뭐? 저 씨발 새끼가. 씨발. 야, 너 이럴 줄 몰랐어? 그러면 씨발 집에 처박혀서 공부나 하든가, 이 씨발년아. 오씨, 야야야, 한 새끼 걸렸어. 근처에 있대. 여고생이라니까 환장하는데? 야, 입사 되냐는데, 입사? 아, 씨발, 입사 된다. 아, 변태 새끼 진짜. 저기, 내가 대신 나갈까? 야야, 너 그 치마 벗어. 아, 야, 그냥 차라리 내가 나갈게. 아씨. 아, 이거 사이즈 맞을라나? 아, 존나 끄네. 씨발 이불이야 뭐야? 진짜. 지랄하지 마. 어서 오세요. 주문 받을. 왠지? 예, 지금 막 들어갔다 합니다. 가자. 애들이 여기 지키고 있어. 응, 여기 있어. 너 살살 좀 해. 신고당하면 골치 아프고. 네. 계세요. 부탁해. 믿는다. 사랑해. 아유, 씨, 먹고 살기 존나 힘들어. 돈이 깡패야, 돈. 야, 아, 몸 그렇게 오래 씻어. 대충 하고 나간다. 땜이냐? 어, 땜이라? 뭐, 뭐야, 얘들아? 네 애비다, 이 새끼. 아! 아, 씨발놈이. 어, 저! 아, 저! 개새끼. 씨발, 내 동생을. 아, 오빠. 응? 오빠? 와, 이 아저씨 공무원인데요? 아, 공무원이 막 미성년자 따먹고 그래도 되는 거야? 왜? 공무원 씨? 말 좀 해봐. 안 했어. 아, 진짜 안 했어. 이게 장소. 얘 이거 꼬라지 그거 보고 믿으라고? 아, 진짜 안 했다고. 야! 우리 안 했잖아. 아, 말 좀 해봐. 닥쳐, 이 새끼야. 합의 뭐든가 경찰서 가든가 선택해. 이거 뭐야? 홀랑 이거야? 아, 공무원이라며. 공무원 본 거 그렇게 안 많아. 내 생활비 되게도 바삭하다고. 아, 이것도 현금 서비스 받아서 겨우 만들어 온 거야. 꺼져, 이 개새끼야. 아이씨, 마이너스. 태풍아, 사장님 시방 들어갈라니까. 니네 그 뒷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들어가라니. 네? 들어가세요. 어쩌었을까? 이 일을 어쩌었으면 좋았을까? 어? 태풍아, 네 여친 이불 깔아줬을 것다잉? 여친 아니라니깐요. 아니긴 뭐시가 아니냐, 어?
이틀이 몰다가 와가지고 네 쌍파태기만 쳐다봐 쌌는데. 사장님 들어가세요. 알았어 인마 들어가 인마 이 새끼 뭐 급해가지고 급해본다 인마. 에이씨 손이 좀 털렸어. 섹시한데 오늘 오빠랑 친하게 연애 한번 할까? 어 상민이 일로 와. 어. 비켜 쌍년아 이씨. 마셔 마셔. 어 고생했다. 게임 아이템도 몇백씩 해 이 새끼야. 다음엔 좀 더. 다음은 씨발. 너 내가 선수형이 더 하라 그랬지. 가출하거나 술집 나가면 깔렸잖아. 그리고 진짜 섹스하라 그래. 떡도 안 치고 협박하니까 금액 이따이잖아. 이 새끼 많아? 그럼 이딴 소리 안 나오게 수금을 제대로 해 오던가 이 새끼야. 야 사람한테 치겠다? 왜? 나도 이너처럼 병신 만들게? 뒤지기 싫으면 시키는 거나 잘해 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근데 내가 바나나 우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급식 먹고 매일 바나나 우유만 먹잖아. 아. 근데 아까 나 잘 때 취했니? 아마도? 헐 망했다. 야 학원 끝나고 피곤한데 왜 자꾸 카페로 와? 그러니까 사장님이 여친인 줄 알고 오해하시잖아. 오해? 아 오해였구나. 나 먼저 갈래. 야 같이 가. 바래다 줄게. 됐거든? 여친도 아닌데 뭘 바래다 주냐? 아! 바나나 우유나 먹고 노란 똥이나 싸라. 이쁘다. 최지우 남친 있어? 남친 같은 거 없어요. 그럼 나랑 사귀자. 나 돈도 많고 쌈도 잘하는데. 딴 데서 찾아보세요. 최지우
또 보자. 야, 김태풍. 오, 깡은 마음에 든다. 너 우리 서클에 들어와라. 싫은데? 아, 왜? 형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어? 아, 새끼. 뭐? 내 부산 일곱 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 자기가 부산에서 전화가 왔다고. 야, 상민이 형 진짜 태풍이 우리 서클에 가입시킬까? 아, 난 둘이 제대로 한판 붙는 줄 알았는데 좀 싱거웠어. 아, 근데 태풍이 들어오면 정태 밀리는 거 아니야? 야! 씨발, 정태만 찬밥되는 게 아니야, 새끼야. 우리까지 같이 찬밥된다고, 병신아. 태풍이 들어올 생각도 없는 것 같던데? 아, 근데 그 새끼 진짜 지리던데? 야, 성민이 형한테 반말로 그냥. 야, 오줌이나 지리지 마, 이 새끼야. 또 묻었어, 또. 병신아. 에이, 묻었어, 새끼야. 이 새끼는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진짜. 어, 이쁜이 안녕. 꽤 무겁네. 아, 괜찮아. 이쁜이가 이걸 어떻게 들고 왔어, 힘들게. 나랑 사귈래? 싫은데요? 알았어. 또 보자, 이쁜이. 맛있다. 이거 자기 거 하나씩 찾아가. 태풍아, 바나나 우유 없나? 내 목이 몇 개야 그러는데. 있으면 좀 놀아. 안 좋아한 게 다 줄게. 없어? 어. 네가 바나나 우유를 다 고르고 웬일이냐? 지우 때문에? 야, 힘내. 사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야, 우리 사귄 거였니? 그럼. 그렇게 잘 싹 붙어 다니는데 그게 안 사귀는 거냐? 니들 사귀는 거 너만 빼고 학교 애들 다 알아. 그럼 키스도 못 해봤겠네. 야이씨. 워워워. 리스펙. 완전 리스펙. 이거 노벨 인내심상 줘야 돼. 아, 어떻게 참았지? 야, 아니지. 태풍이는 노벨 무관심상이 더 어울리지. 인정. 인정? 동의? 보관. 예. 학원 갈 사람들은 가고, 안 갈 사람들은 뭐 밖에 싸돌아 댕기지 말고 조신하에 집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또 막 또 사고치가 선생님 파출소 견학시키지 말고. 알았지? 네. 이상. 갑자기 얼굴이 성대모사가 되는 거야? 지우야, 피자 먹으러 갈래? 바빠. 학원 가야 돼. 친구, 난 기꺼이 함께 피자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네. 피자 콜! 콜! 콜!
야, 가서 피자 뭐 먹지? 포테이토. 아, 고구마 피자. 아유, 정말. 태태 뭐 먹을 거야? 코크. 아줌마. 피자 먹으러 갔는데 코크. 코크 뭐야? 피클도 맛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 피클과 코크. 코크 같은 소리라고 앉아 있어. 코크 뭐냐? 코크가 맛있어야 되지. 왜? 돈 좀 있냐? 겜방 가야 되는데 옷 가네가 좀 모자르네. 그냥 가자. 김태풍, 네가 2학년 짱이라며. 아, 내가 2학년 통 아이, 짱이다. 넌 뭔데? 내는 박태산이다. 박태산? 아! 특보잡인데? 죽고 싶나? 누가 보냈냐? 왜 후달리냐? 처맞기 싫으면 돈을 내든가. 그냥 가라. 조져. 어이, 통통이. 통통이? 의의가 없네, 이 개이 새끼가. 진심이냐? 좀 한다. 너 내 동생 할래? 싫은데. 아니 저 새끼는 뭐 말만 하면 싫대. 아, 저 새끼. 야, 괜찮냐? 배신자 새끼. 야, 나 또 존나 맞았잖아. 아가리 닥치라. 아. 안 먹었으면 뭐 시킬까? 뭐 먹을래? 아니 하나씩 좀 물어. 그리고 나 밥 먹었어. 그래? 아니 근데 아저씨는 어디 갔어?
잠깐 일 있어서 나갔어. 그리고 아저씨가 뭐야. 너무했다. 아니 나보다 10살이나 많은데 뭐라고 해 그럼. 형이라고 하면 되지. 아참 너 커피 마실래? 갈게. 그래. 갈래? 연락 좀 자주 하고. 알았어. 상민아. 너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걱정 마. 나 잘 지내. 아 진짜 똑바로 해봐. 야 유나 해봐. 너 하나 둘 셋 넷 눈빛 아 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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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누구? 아 유나라고 같은 반이에요 오빠. 아 그래? 반갑다. 야, 정태, 나 좀 보자. 너 태풍이 깔려고 다른 학교 애들 불렀냐? 야, 이 씨발 쪽팔리게 진짜, 이씨. 까고 싶으면 네가 직접 해, 이 새끼야. 다른 학교 애들 끌어들이지 말고. 나 우리 애들이 다른 학교 애들한테 맞는 거 못 본다. 정태야. 정태야! 잘 좀 하자, 어? 씨발, 진짜. 씨발, 새끼가, 이씨. 무서워, 무서워. 좋아하는데? 태풍이 나랑 사겨. 그런데요? 오빠랑 언니랑 사귀면 이런 것도 못 줘요? 언니랑 헤어지고 나랑 사귀자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언니랑 오빠랑 안 헤어지고 계속 사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 말이 맞긴 한데 너 참 똑똑하다 얘. 얘 공부 졸라 잘해요. 그러니? 좋겠다. 그럼 오빠한테 우유 갖다 놔도 되죠? 미안.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받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특히 내 여친한테 더욱. 고백이냐? 인정. 접수. 헐, 대박. 에? 근데. 거봐, 내 말 맞지? 맞지 이 새끼들아? 뭐가? 태풍이 아빠 건달인 거. 내 확실한 정보통이야. 어우, 진짜 그놈의 정보통. 야, 어쩌다 하나 맞았다. 하나 맞았어. 어? 너 내 정보통 무시하냐? 아니, 이놈도 통? 저놈도 통? 아니 무슨 통통 불러다 쓰세요? 에? 누가 아버지 마시러? 건달인데 얘. 지렸고 지렸고
오죽고 레리코 오죽지리 레리코 오죽지리 레리코 오죽지리 레리코 오죽지리 레리코 오죽지리 한다 한다 자자자 적시오 적시오 쭉쭉쭉 아우 쭉쭉 이것도 어우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해줄까? 왜 그래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괜찮아? 확실해? 어? 술 한 잔 더 먹을까? 자 이거 먹어 이거 마시는 거야? 자 짠하고 쭉쭉 마셔 응 먼저 간다. 놀아라. 들어가십시오. 새끼 씨. 잘해. 잘하지. 개새끼가 이씨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 야! 왜? 치게? 쳐봐 이 새끼야 이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이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누나 생각나냐? 니네 누나도 전현도 다 걸레야. 어차피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몸팔 년들이라고. 조금 먼저 시작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이 씨발놈아. 그만두겠습니다. 장난하냐? 너 때문에 병신된 내 동생 아직 휠체어 타요. 그 불쌍한 새끼 장사 미천은 만들어줘야 되잖아. 양심적으로다가. 안 그래? 그래도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 알았어. 니네 누나 동영상 인터넷에 올리지 뭐. 아니다. 남친한테 먼저 보낼까? 또 정신병원 입원하는 거 아니야? 가! 하기 싫은 놈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할게요. 얘들아,
작업 시작해라. 돈 벌자. 내 얼굴 안 나오게 잘 찍어 이 새끼야. 씨. 알았으니까 빨리 싸게 나게. 씨. 존나 꼴라. 어디 봐. 존나 꼴라 진짜. 먼저 뛰는 거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아 꼰대 새끼들 존나 싫어 진짜. 유나년이 순순히 한다고 할까? 몰라. 동영상 인터넷에 뿌린다고 하면 하겠지. 그래도 쌍년이 배째로고 나오면. 아 씨발 그럼 네가 해 인연아. 자꾸 죄송소리 하고 있어. 전현은 맨날 나한테 지랄이야. 존나 짜증나 진짜. 이걸 바로 대입을 하면 안 돼. 이거를 일단 이렇게 치환을 해서 대입을 하면 하버니 쉽지? 네가 가르쳐주니까 더 쉬운 것 같아. 네, 그랬다 야. 애들이 봐. 엉터리냐? 아 진짜. 아 배파 아 배파 아 와 니 똥멜 있나? 그거 참으면 뱀비 된다. 얼른 가서 똥 싸고 온나. 아 진짜 아프다는 게 아니잖아. 은유 몰라 은유? 초코라지를 먹어도 너는 괜찮냐? 응 내는 괜찮다. 얘도 원래 부산에서 인기 많았다 아이가. 민구야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부산이 어디 먼 외계 행성 이름이냐? 백퍼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아, 내 못 믿나? 마, 내도 원래 부산에서 인기 많았다카. 방구나 먹어라, 이씨. 부산 여자들은 뭐 눈이 뒤통수에가 달렸냐? 에이씨. 마, 어디 가노, 새처럼아. 부산에 여자 꼬시러 간다, 새끼야. 새처럼 아이. 어허! 와! 니는 못생겨 가봐야 소용없다! 니는 내보다 좀 못생기도. 경주이보다는 홀랐다. 새끼. 싫어. 나 못해. 야, 씨발 레알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모텔 들어가면 먼저 씻을게요 하고 화장실 가서 문자만 하면 끝나. 그래도 못해. 씨발년아, 봐, 보라고. 이거 네 폰에 있는 새끼들한테 다 뿌릴까?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이 X같은 년아.
존나 별거 아니야.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봐. 너 예쁘다. 몇 살이니? 와우, 냄새 좋은데 무슨 말 없어? 왜 이러세요? 왜 그러긴. 네가 좋아서 그러지. 응? 어디 가? 같이 가야지. 씻어! 하고 씻어야지! 나 씻는다고! 나 이 씨발년이! 야, 이 씨발년아. 떡지 왔으면 떡을 쳐야지. 어? 장난하냐? 어? 족 같은 년이 한 번만 더 지랄하면 죽는다. 어? 죽는다고! 아이 씨발년이 왜 문 잘라라는 거야? 아니 혹시 남자가 존나 마음에 들어갖고 막 떡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와 씨발 존나 부럽다. 와 나 떡치고 싶다 씨발. 너 씨발 근데 내가 진짜 이번에 첫 번째로 했다. 어? 진짜 확실히 알아 도. 진짜 내가 씨발. 정신아. 아니 네가 좀. 아이 씨발 진짜 X됐네. 아 씨. 아 이준영한테 뭐라 그래 씨. 너 공부 안 해? 지금 충전 중. 방해하지 마. 배도 충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케이크 먹어. 안 돼. 지금 먹으면 살쪄. 나 살찌면 싫어할 거잖아. 아마도? 유한이냐? 야, 헤어지자고 안 할 테니까 먹어. 어? 죽는다고 했. 아비야 아파? 아 그러게 왜 고개를 만져. 미안. 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오늘은 키스만 해.
차릴래? 사업이 우습냐? 그 새끼가 들어가자마자 떡치는 바람에 그럼 그 새끼 나올 때 따라가서 잡았어 이 새끼야 이씨. 아 이런 새끼를 씨발 돌아버리겠네. 정민이 이번 달 수금은 어떻게 할 거야? 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새끼야. 그만하시죠 씨발. 그래 한번 뜨자. 씨발 뒤졌어 이 개새끼. 뒤졌어. 야, 야 어디 가? 일로 와봐. 상민이 삐딱하게 굴면 바로 연락해라. 예 알겠습니다. 다 나가. 아 씨발 나가라고. 해. 안 나와. 아이씨, 빨리 네가 화장실 가고 싶다며. 너 진짜 짜증나게 할래? 나가 있으면 내가 할게. 열받게 하지 말고 그냥 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야. 야. 너 계속 짜증나게 할래? 꼭 쳐 맞아. 정신 뭐 하는 짓이에요? 가자 이 쌍년아. 학폭위에 신고할까요? 뭐 이런 개또라이가. 야야야. 쟤 태풍 여친이야. 너 남친 믿고 까불다 진짜 뒤져 이 쌍년아. 언니 괜찮아요? 문 좀 닫게 좀 나가줄래? 언니 절대 신고하지 마. 안 좋겠다. 티셔츠 입고 다녀 이 새끼야. 왜 새끼야? 부담스러워 이 새끼야. 손빼 이 새끼야. 와 새끼. 맨날 존나 걸어. 며칠 아니야. 유나 변태 꼰대 새끼한테 당한 지 며칠 안 됐잖아. 야 이 새끼야 변태 꼰대 새끼만 유나랑 했냐? 우리도 했잖아 이 새끼야. 놀림 봐. 그래 이 새끼야 이씨. 맞으니까 이제 기억이 나네. 야 그날 취해갖고 어디다 쌌는지 기억이 안 난다. 씨발 애 새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이 지랄하면 소름 돋는다 진짜. 아빠. 씨발 진짜. 아 씨발. 앞으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 왜 그러냐 친구끼리. 쉬워. 생리하냐? 개새끼. 아이 씨발년이.
에이 설마 끄지라. 와 돌겠네. 제가 여기서 5분간 보여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집어넣어. 네. 가끔씩 원조나 조건 하는 애들 있잖아. 야 그건 스스로 하고 돈도 자기가 갔잖아. 근데 이건 여자애들 약점 잡아서 강제로 시키고 돈도 자기가 가져간다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나 본 거 같아. 뭘? 아까 화장실에서 일진 언니가 어떤 언니 때리고 있었어. 가끔씩 있는 일이잖아. 그 일진 언니가 임신 테스트기 갖고 있었어. 맞은 언니는 막 뭘 그만두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신고한다니까 하지 말래. 아 맞네 맞아. 약점 잡아가지고 신고 못하는 거 이거 와 대박. 맞나? 상민이 그렇게 안 봤는데. 빨려니 도망을 가? 어디 가려고? 어? 어디 갈 거냐고? 제발 보내줘. 보내주면? 보내주면 너 같은 걸레년이 뭘 할 수 있는데. 뭐 걸그룹? 지랄하지 마. 어디 술집 가서 딴 새끼 조시나 빨고 있을 거잖아. 이 새끼야 보내줘! 너를 달라고! 씨발려니! 똑같게! 야! 빨 진짜. 야 씨 빨리 너 처음 말할 때 들어야 돼. 그만해 새끼야. 뭐 씨발 어쩌라고. 이따 장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처먹잖아. 네가 대신 나갈래? 개새끼가 씨발 순수한 척은 몇 달 전까지 좋다고 했으면서. 씨 개새끼야. 아이 씨발 그만해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할 거야 말 거야? 못해. 그래. 너 그때 그 이벤트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야 잡아. 그게 죽기 전엔 절대 도망 못 가. 지금 맞춰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왜 빨리 가자.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결혼? 식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올리고 먼저 신고부터 하기로 했어. 누나, 나 커피 좀 마시고 싶은데. 어, 맞다. 내 정신 좀 봐. 누나, 나 믹스커피 말고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먹고 싶은데. 아, 어, 알겠어. 사올게. 누나,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누나, 여리고 상처도 많은 여자예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걱정 마. 누나가 다 얘기해 줬어. 무슨 일 있어도 끝까지 누나 곁에서 잘 지킬게. 고마워요, 매요. 매요? 아, 매형의 처남이. 잘했다. 고마워. 아,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아? 야, 그럼 안 좋냐? 아, 그만 와서 바보 같아. 야, 남편 될 사람한테 바보가 뭐야, 바보가. 떼끼. 아직 남편 아니거든요? 조심해서 가. 결혼 축하해. 무슨 일 있어? 아니, 갈게. 이제 누나 걱정은 그만하고 너만 생각해. 누나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자리에 다 찾았어? 자기야, 동사? 자기야! 아, 나, 씨! 아, 씨! 에이씨!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죽었어? 모른대. 아, 쌍둥이 내가 일찍 줄 알았다니까? 아, 존나 짜증나 진짜. 아, 씨. 네가 인간이냐? 야, 너 요즘 나한테 왜 그래? 그럼 뭐, 넌 얼마나 인간적인데? 네가 언제 뛰기 싫다 누나 데리고 왔잖아. 갑자기 착한 척을. 씨. 걱정 마 이 새끼야. 쫄보냐? 어. 뭐 집이나 PC방 그런 데 가 있어. 어?
선생님, 근데 진짜 괜찮을까요? 괜찮아, 걱정 마. 지가 스스로 손목 끄은 건데 우리가 뭔 죄가 있어? 우리가 죽인 거 아니잖아. 그래도 원조 뛴 거는 좀... 아, 그 씨발 새끼 그렇게 안 봤는데 존나 새 가슴이네. 야, 신경 쓰지 말라고. 신고해봐야 우린 기껏 벌금이나 뭐 2, 3년 살다 나면 끝인데 걔는 동영상 인터넷에 풀리면 평생 괴로운데 이씨, 너 같으면 신고하겠냐? 절대 신고 못해. 거기다 너 미성년자잖아. 아, 맞다. 야, 형이 비즈니스한데 그렇게 띄엄띄엄할 사람이냐? 그래서 얘긴데, 형이 새해 비즈니스를 구상했는데 한번 들어봐봐. 어? 인터넷 개인 방송 있지? 거기 좀 돈 좀 되잖아. 시발년들이 모르는 새끼랑 떡치면 존나게 싫어하는데 방송하면 아는 새끼랑만 떡치면 되는 거고. 어때? 죽이지? 예. 근데 이 새끼 왜 안 와? 야, 상민이 감시 잘해라. 예, 알겠습니다. 좀 해, 미친 새끼야. 쌍년이 신고라도 하면 어떡할래. 일단 잘 굴려보고 씨발 안 되면 뭐 동영상이라도 인터넷. 상민이 어디? 미안하다. 꺼져. 우리 누나도 너랑 똑같은 일을 당했어. 근데 왜 그랬니? 왜 그랬냐고! 익준이 그 새끼가 우리 누나 동영상 갖고 있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바로 잡을게. 뭘? 어떻게? 자수할 거야. 됐어. 소용없어. 나만 더 힘들어져. 싸우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아. 이제 끝내고 싶어.
다행이다. 그 언니 살아서. 응. 근데 진짜 성민 선배가 그런 거야? 안 믿겨진다. 모르지 그건. 야, 네가 모르는 것도 있냐? 이거 정보통인지 휴지통인지는 뭐라 그러는데. 너 있긴 하냐? 응? 너 그러다 깜짝 놀란다. 새끼, 할 말 없으니까. 역시 내가 통을 잡았어야 되는 긴데. 이제라도 상민이 가고 미충개이하고 한판 뜰까? 마! 같이 가자! 어제 우리 학생 하나가 불행한 선택을 했다. 알고 있지?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는 우주 전체를 합친 무게보다 무겁다 했다. 요것들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도 잘 안다. 만약에 노력에 노력을, 최선에 최선을 다한다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부탁하는데 선생님하고 부모님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부모님하고 내가 기꺼이 너희들의 작은 희망의 부시가 돼줄 기다. 왜? 나는 너희들의 선생님이니까. 부모님한테 잘해라. 이상. 무슨 일 있어? 아니. 가자. 잠깐만. 나 미쳤나 봐. 계속 네 입술만 보여. 아, 몰라. 나도. 야, 김태프! 와, 이쁜 치유다. 나 한 번만 안아주라지. 아이, 한 번만. 뭐야? 이런 캐릭이었어? 김태부! 아, 진짜. 아, 진짜. 힘들어, 힘들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라. 갈 데가 없어. 왜 갈 데가 없어? 여기서 밤샐 거야? 집에 가라고 지... 안 되겠다. 술 깨는 약이라도 사올게. 지금 문 연 데가 있어? 편의점이라도 가봐야지 뭐.
예, 형님. 아, 별일 없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형님. 정태야, 우리 진짜 이래도 되는 거냐? 그러면은 저 새끼가 신고한다는데 뭐 소년원이라도 갈래? 아, 진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진짜 씨발. 모르겠으면 씨발 형만 믿고 따라와 이 새끼야. 헐, 헐, 헐. 눈 까라 이 씨발 새끼야. 그러게 잘 좀 하리 그랬어. 잘 이 새끼야. 주은지 저녁은 감시 잘해라. 태풍이 번호 뭐야? 태풍이 폰 번호. 장민아! 씨, 아, 술 이게 뭐냐? 형 마음 아프게. 야, 형이 술 사줘, 용돈 줘. 야, 나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랬어? 대답해봐. 대답해 보라고 이 새끼야. 아유 씨. 아유 씨, 발 때리는 것도 힘들다. 야, 나 좀 이따 보자. 존나 맛있게 생겼는데. 야, 성민아, 고맙다. 네 선물 아주 마음에 든다. 야, 술 좀 갖고 와. 오빠가 오늘 뿅 가게 해줄게. 기대해. 야, 잡아. 이렇게 할게만.
야, 뭐하냐? 밟아. 여기 이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 괜찮아 보이냐? 내가 할게. 내가 애 새끼야. 그래 씨발. 끝장을 보자. 한다니까. 지금 그게 할 소리냐? 어? 나 진짜 부탁인데 형이라고 한 번만 해봐. 나 그냥 간다. 아, 나 이 지저인 냄새. 시끄러워. 병원이 나가. 가자. 아. 어제 상민 오빠 연락 왔는데 너 보고 싶다고 하더라. 오빠? 내가 보고 싶은데 왜 너한테 전화를 하냐? 핑계는. 야, 안 바쁘대? 전화 받아주지 마. 질투 아니? 질투는 바빠. 공부해야 돼. 빅뉴스야, 빅뉴스. 내 확실한 정보통에 가면. 야, 마. 고
그만해라. 마이했다 아이가. 아니, 대박 중요한 거야. 오늘 전라도에서 전학생이. 나가? 여수 광천고 대가리 염기철이요. 여기 대가리가 누구야? 누구냐고! 죽고 싶어.